나 여기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도 북유럽 전설의 괴물? 여러분 가도 무서워. 가도 있어. 여러분. 어딘데 어딘데 알려줘. 우리 살인자 아니니까 알려주세요 빨리. 네가 살인자라며 방금 전까지 3분 전에 살인자라. 야 이상한 애 있어. 완벽하게 속으셨구만. 와 정면 있어 뭐야? 와 뭔 소리야? 정면! 어리석은 인간이여, 그 뒤의 그릇의 크기는 내가 시험하도록 하겠다. 나 유르문간드를 쓰러뜨리는 자에게 크라켄님의 힘을 넘기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어? 어? 뭐지? 뭐야? 그게 뭐야? 우리가 오늘 크라켄 잡으러 왔는데. 그게 뭐야? 얘는 어떻게 나 따라왔어? 어떻게 따라왔어? 왜냐면은 거기에 나뭇잎을 설치한 사람이 저고 이게 봉인이 풀렸다 했으니까 한번 와봤지 바로. 나뭇잎을 설치한 사람이 나오니까. 야 그래서 얘 어떻게 잡아? 얘 엄청 세 보이는데? 어 이거 리타님 보고 한번 때려보라 그러죠. 어때요? 얘를 잡아야지만 크라켄님의 힘을 넘기도록 하겠다는데? 뭐야? 여기 멍청한 거야? 이거 뭐야? 아 죽어요. 잠깐만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쟤 약간 저기 있던 애 아니야? 얘다 한번 맛보기로 한번 때려볼까? 데미지가 몇인지만 체크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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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 오! 이 다리가 약점인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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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오! 어! 방금 쓰러졌는데 안 오케이 선수 괜찮아. 자 아직은 괜찮아. 얘 갑자기 스킬 써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천천히 선수 교체 오 잡았어. 뭐야 나이스 잡았다. 크라켄을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보라색 문을 통해 크라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 이게 바로 크라켄의 힘이구만. 뭐야 이거. 그것이 바로 크라켄의 힘. 야 여기 상자 안에 상자가 있어. 저 상자를 여는 자가 크라켄의 힘을 받게 됩니다. 네, 아까 아빠님이 뭐 가지고 그 요르문간대로 가는 걸 했었죠? 크라켄의 다리. 크라켄의 다리를 내가 봤을 때 이 금블럭이 인식을 하면 네. 그럼 이 무기가 열리는 것 같아. 크라켄의 힘을 얻을 수 있나 본데요. 그래. 어. 네. 그럼 남은 다리를 찾아야지만 이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요르문간대는 그 전에 잠깐 들리는 그런 친구였나 보네. 그 전에 잠깐 들리는. 혹시 지금 여기 크라켄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다 넣었어. 없어요. 다 넣어서 이제 하나만 넣으면 돼. 그래도 잠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머싸가 죽었어. 여기 없는 사람. 머싸가 죽은 거 같아. 그리고 머싸의 근처엔 나와 순인 그리고 만드기가 있어. 만드기가 있었어. 머싸의 주변에요? 그렇지. 그래. 그리고 내가 나와 순이는 신체를 발견했다고. 나와 순이는 바로 옆에 통화하면서 같이 있었고 머싸는 그 옆을 지나갔는데 같이 있던 만디기와 함께 사라졌지. 어? 뭔 소리야 너보라. 너 왜 거짓말 쳐 너보라? 다리 일어났을 때 바로 앞에 빈 공 쓰고 있을 때 내가 그 위로 너보라 있었구만. 너보라 너 살인마야? 아니야 나랑 순이는 같이 봤어. 그치 순이? 너 같이 본 건 아닌데. 누구랑 같이 있었다 했어 방금. 말해봐. 수인님이랑 같이 있었다 했어? 수인님! 살인이 일어났을 때 내 앞에 너부리가 여무링 쓰면서 어디론가 지나가던데? 그래서 내가 그 주변 풀숲을 그래 살인이라 그 풀숲을 내가 뒤져보고 있었거든.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때 수님, 너는 네가 말해 나랑 같이 있었어 안 있었어? 수인님이랑 전혀 같이 있지 않았어. 왜 거짓말 친 거지? 수인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니 수인님이랑 같이 있었던 건 저라니까요. 비겁한 거짓말쟁이.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래? 아니 스님 말을 좀 해봐! 나는 여기 있었지만 같이 있진 않았어! 아니 무슨 소리야! 통화는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지 않았는데 왜 같이 있다고 한 거지 너벌군? 아니 스님의 거짓말 자네 말은 줘. 굉장히 의심스러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 내 눈이 이상한가? 역시 같이 있지 않았어! 역시 살인자는 너울이었구만! 책과 기펜에다가 써야지.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바로 살인자다. 이제 멍청한 자식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만. 방금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방금 내가
방금 내가 빅맨을 죽였지. 야, 수인님이 죽은 거야? 야, 수인님 죽었어. 어, 수인님 뭐야? 수인님이 죽었는데? 안돼, 수인님! 야, 근데 죽은 다음에 한 5초 있다가 죽은 거 같은데? 역시 만능 방송인이야. 자기 싸우는 거. 자기도 자기가 죽은 줄 몰랐던 거지. 뭐야, 나 오늘 미친 거야 이거? 아무튼 수고하세요. 나 수능이랑 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군. 나 오늘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단서를 제가 다 발견했습니다. 와, 역시 파밍왕 악어 아니겠습니까? 네, 파밍하면 또 악어겠죠? 오늘도 제가 모든 조합 아이템을 다 얻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크라켄의 다리. 저는 지금 제 아이템으로만 충분히 열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자, 빅맨, 빅맨 전화 받아. 오케이. 뭐야? 예스, 저. 아, 여기 알파 이규트 들리나? 여보세요. 아, 긴통 오류가 있구나. 오케이. 여기는 알파 이글트. 자, 뭔가 여기는 알파 이그레이. 단서 발견했어, 빅맨? 빅맨님? 아, 저는 지금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 발견했어. 뭔가 찾으셨습니까? 다 발견했어 내가. 일단 종합점 4개 다 찾았다고? 어, 다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다 열 수 있거든. 무기도 열 수 있는데 지금 두 명밖에 안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살인자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저거를 무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하하 아군님 안녕하세요 하다가 나 푹 찌르면 난 죽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난 저걸 열지 않을 거야. 일부러 나중에 타이밍 맞춰서 열겠다. 그래, 지금 누군지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어. 근데 너부리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너부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그 머싸가 죽을 타이밍에 너부리가 앞에 여무위하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살인자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사람을 죽인 다음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여무위 쓰면서 미친듯이 뛰어가거든. 그치. 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 의심스럽다. 근데 수인님이 알리바이를 꾸민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브리가 수인님의 아 수인님이 너브리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자 수인님이 탈락했어. 계속 그랬거든. 수인님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하다가 수인님이 아니야 뭔 소리야 너는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같이 있진 않았어. 하다가 갑자기 죽었거든. 내가 너브리에 미행할게. 지금부터 너브리 따라 붙을게. 오케이. 너블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블이가 죽인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너블이 쫓아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 내가 너블이 쫓아가면서 한번 미행해볼게. 살인자 쫓아가다 죽는다. 너 차라리 나랑 같이 있자. 네가 살인자인지 아닌지 집중 좀 하게. 너! 잠깐만! 피맨 개수상한데 이거? 나랑 같이 있겠다가 아니라 너블이랑 같이 있겠다라는 거는 아니 게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나도 너가 살인자가 맞는지 아닌지 살인자. 몰라. 근데 잠깐만. 아니 전 살인자 당연히 아니죠. 나 제일 수상. 아니 의심할 사람이면서도 저를 의심하십니까? 잠깐만. 그렇게 의심하잖아? 잠깐만. 어. 필민아. 너 왜 나 의심 안 해? 어? 아, 그래, 지금, 그래서 의심하려고 했었어. 타이밍이 딱 맞물렸네. 야, 나 갑자기 이상한 게 있었어. 아버님은 지금 조합템을. 왜 난 너 의심하는데 넌 나 의심 안 해? 아, 지금 의심 딱 하려고 했죠. 아버님 조합템 4개 다 찾았는데 왜 안 만들지 이 말을 하려고 했지. 이 자식 이거. 그렇지만 또 우리 믿음이 중요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사회는 맞는데 왜 도대체 핑맨이라는 머리 좋은 요원이 내가 이렇게 추리를 하고 있는데 왜 반면에 나는 의심을 안 하는 걸까? 아, 아버님 진짜 살인자라고 의심했으면 나는 그거 허를 찌를 때 사용을 했겠지. 아, 그 아버님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왜 나랑 같이 있으려고 안 하지? 내가 확실히 살인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면 나랑 같이 있을 때 사람이 죽어야지만 입증이 되는 거거든. 아, 왜냐면 아. 그럼 너 나랑 계속 같이 있을래? 또. 아니야. 우리 나 지금 너 우리 미행하고 있어. 지금 종기인데.
좋아. 너 우리 지금 왼쪽 앞쪽에 있어. 아니바이라도 확정할 입증할게. 너 그거 아니야? 너블이 살인자로 몰려고 하는 거지 너. 왜냐면 아니야 아군이. 너블이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딱 다른 사람을 딱 죽이면 꺄꺄. 아니야. 너블이가. 아니 너블이 미행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와 소름 돋는다 빅맨아. 오늘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 어? 아니야. 나 살인자 오랜만에 걸렸어. 어? 아니. 왜 갑자기 장난쳐? 아니니까 이런 장난치는 거죠. 오히려 여유가 있는 빅맨이는 일부러 이렇게 어? 단서를 흘리는 친구인데.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했는데. 이거. 당연히 여유롭지 살인자가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라니까. 잠깐만 지금. 너부리가 근데 진짜 중앙에 멀리서 한번 봐봐. 가만히 엎드려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 쉬프트 누르고 가만히 다이아 블록 설치한 다음에 바짜 다이아 블록 설치한 다음 가만히 있어. 왜 저러고 있을까? 그걸 캐려고 할 때 사람을 죽이려고? 그치. 아직 킬타임이 그, 안 위치가 떠. 어디야? 위치가 어디야? 중앙 제일 큰데. 우리 처음에 잠수하면서 온데. 탱크 많은데. 야 지금까지 근데 머스하고 순인 만만한 사람들을 죽였어. 그치. 남아있는 게 만능 리타 악어 핑맨 중력.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지? 다음 누굴 죽일지 고민되네요 진짜. 와 중력아 너 얘 살인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다들 겁먹으셔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시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좀 나중에 죽여주겠습니다. 얘 살인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와. 아 나 얘 살인자는 진짜 자괴감 들 것 같아. 아 이런 쓸데없는 막 서로 막 긴장하고 막 서로 쪼고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야 되지 얘가 살인자면? 와 자괴감 들 것 같은데. 오늘 밤 피로치 세워야겠다. 왜 부르시죠? 우리 살인자 인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오 깜짝이야. 부탁 좀 할게. 아 제가 살인자 에이 아니죠 형. 어딘데 그래서. 나? 근데 항상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죽어야 돼요. 나 알 필요 없어. 오. 여보세요? 이사님. 아, 어? 그렇게 떠들다가 죽는 거예요. 나 뭐 했는데? 사실 뭐 한 건 없어요. 난 너블리랑 만드가 너 살인자지? 하고 왔는데? 이사님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지금 이 중에 살인자가 있어요. 에? 우리 이 통화방에? 아. 까비. 나 죽으면 악어. 그 와중에 나 죽으면 악어라고 하는 거 보소? 분명 확실하게 살인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다이아블록 있어. 어디 리타님 그거 여기 위에. 리타님 그거 어? 캐러 가봐요. 왜? 나 죽일 거지. 아니야 그거 캐러 가봐요. 뭐지 이거? 나 죽여? 어? 살인마야? 어? 왜 웃어? 그거 캐봐요 이제 일단은. 죽어. 일단은. 응? 아 죽냐 너 때문에 걸리잖아. 아이템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 리타님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내가 이제 지금부터 상황을 죽일 거야. 뭐야? 오! 그거 있었다고? 오! 있었어 아이템? 아. 뭐야? 오! 있었어! 뭐 있었는데? 양털 생성기. 아 저거 너부리가 설치한 거 아니야? 양털 생성기를 내가 가지고 있겠구만. 어? 이제 그 양털 생성기를 내가 갖겠구만. 근데 그거 알아? 아... 이 중에 없는 사람이 뭐? 너부리라는 거? 와! 만드기도 없어 만드기. 만든 너블. 잠깐만! 어머님이 살인자죠? 나? 우리 살인자 두 명이네! 누구 잡을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왜 어머님일 수도 있겠는데? 어머님 벗어나야 돼. 아 여기서 난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람. 야 근데 그쪽 너블이 왔으니까 너네 중에 한 명 이제 곧 죽을 거야.
살인마가 끝났, 살인마 추리가 끝났습니다. 자, 추리 한번 해보세요, 노블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자, 곰곰?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죽었구나. 아니, 내 말 좀 들어주면 곰곰이. 안 될까? 아니, 나 조금만 말할게. 30초만. 30초만. 자, 여기서 제가 말한 주제가 들어왔군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수능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응. Yes.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왜 거짓말이냐? 끝까지 들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자, 저랑 수능님이 같이 있다가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머싸가 있었고요. 이것까진 수인님이랑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자, 그렇단 뜻은 수능, 저, 머싸가 뭉쳐 있었단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찢어지자마자 머싸가 죽었어요. 그런데 만둥이가 뭐라고 했죠? 나 수인님이랑 같이 있었다. 그거는 만둥이까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단 뜻이겠죠. 그러면 살인마가 줄여지죠. 저, 만둥이, 수능. 수능. 대충 근데 수능이 죽었지. 아이, 그렇죠. 근데요. 수능이 죽었고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둥이에요. 아저씨. 근데 제 말을 아저씨 제 말을 들어봐요. 아저씨 제 말을 들어봐요. 제가 수인님이나 살인이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수인님 빈공하는 전 옆에서 나뭇잎 잡고 있었다니까. 그 빈공에다가 테두리에다가. 죽은. 아예 그러고 말. 있었는데 너블님은 아예 주변에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살인이 됩니까? 근데 만둥이. 수인님은 네, 님이랑 눈 마주치고 있었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거는 죽은 수인님의 아무 말이나 다 붙이면 다 알리바이가 되나? 맞아, 수인님 내가 죽였어. 근데 아무거나 갖다 붙이시네. 수인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수인님은 죽었고.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게 되네.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만둥이 다음에다. 만둥이 다음에다. 아 근데 내 알리바이는 이거예요. 근데 내 알리바이는 언니가 죽어서 그거를 못하잖아. 아니 그 운동장에 감옥을 만들고 만들게 넣어놓자. 누가 죽인지 몰라. 근데 야 그래 운동장에 감옥을 만들어놓고 넣어놓자. 아니, 그냥 나, 아니 죽이 그래. 나 그럼 죽는데 내가 왜 거기 가져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안 들어간다고. 너가 살인자 이유는 누명을 벗어날 이유는 단 하나야. 그것도 맞아. 어,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 어차피 잘인잡아. 나 어차피 들어가면 뒤진다니까. 그러면은 인터넷 뒤질래? 아 죽이던가 그러면은 같이 죽자. 그래, 죽이던가 난 그러면은 난 죽일 수 있어. 아니 이 바보들 아니여 이거. 근데 어? 만드기의 살인마 전매특허 멘트 이거 바보들 아니여. 흥분했을 때만 나오는 만드기의 전매특허 멘트 살인자 걸렸을 때만 쓴다. 이거 바보들 아니여.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아니 왜 이러는 거.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니 진짜 수인님이랑 같이 있었고 수인님한테 왜 이러냐니. 야 너블님은 아까부터 나한테 살인자라 그러는데 진짜 나는 수인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수인님이랑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야래 씨발. 나 나의 완벽한 추리 때문에. 뭐야 죽어라. 뭐야 누가 죽었는데. 아 죽어라 야는 뭐야. 뭐 중요가 잠깐만 둘이 싸운 거 아니야? 밝혀졌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빙력이 사람 죽고 나서 죽어라. 자 잠깐만요. 방금 살인마가 누군지 만드기네, 조금 만드기자 아, 뭔지 아세요? 지금 모두가 통화방에 있어요. 마우스 소리가 클릭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죽이는 타이밍에 야래 그걸로 지금 죽이는 소리를 없앴거든요? 너블이가? 제가요? 아 제가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야래 할 때 마이크 마우스를 막 미친 듯이 누른 거지. 죽인 거지 사람을. 그 타이밍 정확히 들어보시면 야래 슈가나이나 내 완벽한 추리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만드기가 왜 내가 의심 당하고 있냐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명확한 추리를 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선생님, 아니 너가 그런 의미심장한 멘트 할 때 왜 사람이 죽은 거지? 판단 잘못한 거 같은데? 살인마 너블? 너가 살인자라면서 읊은 거지. 어 유행어를 덮으려고. 야 너블이 이거 그냥 완벽했네. 판사님 유행어를 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잠깐만. 야, 근데 지금 누가 죽었는지 알아? 핑민이가 죽었어. 너블님이 아니면 죽이. 어? 뭐라고요? 핑민이가 죽었잖아. 잠깐만. 핑맨을 죽였다. 그럼 만득이네. 왠 줄 알아? 핑맨 미음 만득 미음 딱 나오잖아. 오늘 왜 이래? 왜 이런 저 사람인데? 세 번째 탈락 핑맨이. 이상하니까. 아니 평소에 저런 식으로 추리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오늘 저런 식으로 추리를 한다니까 내가 답답하다. 유난히 불량이 많아. 유난히 강해요 저 사람. 자 여러분들 다들 진정하세요.
나 아직까지 왜 살려놨어, 너구라? 다들 진정하세요. 명탐정 네? 악어가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 픽맨이랑 저랑은 환상의 콤비 팀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친구는 죽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죠. 픽맨님의 딜을 밝게 했다. 엎드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살인마는 너부리다. 근데 픽맨이가 죽었습니다. 픽맨님의 딜은 픽맨님한테 픽맨님이 죽으면 너부리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픽맨님이 픽맨님을 쫓아. 아, 잠깐. 픽맨님이 너부님을 쫓았는데 픽맨님이 죽었습니다. 자,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어하고 아하면 알아듣잖아요. 바보로 받으셨습니다. 자. 자, 붕금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를 쫓아다녔다고요? 네, 잠깐, 계속 쫓아갔고요. 계속 쫓아가는 걸 봤어요. 어쨌든 너블님 근처에 있는 픽맨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그리고 픽맨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너블이가 살인자다. 하나는 픽맨이 죽었을 때 너블이도 근처에 있었다. 근데 너부리가 모른 척했다. 잠깐만, 그 타이밍에 야래 아래 소가나이 나면서 소리를 감췄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러면서 지금 내 나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 날 죽이려는 속셈이구만. 하지만 이 말에서 도망가는군. 아니 죽은 자는 말을 해줄 수 없어요. 저게 구라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의심가는 행동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 머싸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 머싸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 영웅이라 하면서 어디론가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빨리 뛰어가고 있었고요. 굉장히 의심가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시체를 뒤져봤죠. 어디에 시체가 있을까? 이 녀석이 살인마는 아닐까? 하지만 저는 대충 찾았기 때문에 찾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없었기 때문이겠죠. 순익님이랑 그때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본인이 거짓말을 쳤다고. 일단 거짓말을 한번 쳤었고 수상한 행동을 했었고, 그리고 픽민이가 죽음을 당했을 때 이상한 멘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통화방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우스 소리가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심을 피하려고 말을 하고 있었다. 이런 알리바이를 주려고 한 거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너블님? 내가 들어도 살인... 내가 들어도 살인마긴 한데... 내가 만든 감옥에... 내가 만든 감옥에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알리바이를 벗은 방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들어도 살인마긴 하거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단 하나. 그러면 중락이가 살인자니까 그 너부리가 감옥에 네. 갇혀있는다면 중릉이가 죽이세요, 너부리를. 뭐 알겠습니다. 제가 살인자니까 너부리를 죽일게요. 제가 죽어야 하나요? 저 살인자의 죄를 맞을 것이다. 중릉이가 중릉이가 본인 입으로 자꾸 본인이 살인마라고 하고 다니니까 중력 살인마가 너부리 살인마를 죽일 거예요, 알죠? 너부리야, 일로 와. 이 정도면 명왕결이다.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나 픽맨을 본 기억이 없는데 픽맨이 날 뛰어왔어. 너 거짓말을 끝까지! 기억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아하, 잠깐. 그래, 이번엔 네 목숨을 앗아갈 때가 아닌 것 같구나. 한번 살려주겠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발리타의 문어 같은 다리로 타코야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내 다리로 작동 안 해요. 타코야키 짠! 제가 근데 살인마님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해드릴게요. 살인타임이 없어졌네. 중명님이 살인마일까요? 너블님이 살인마일까요? 지금부터 살인타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그래 진짜! 어머님, 헬로 위를 봐봐요. 말했잖아, 내 완벽한 추리! 위를 보라고?